분들이, 한의 분들이 오셨건 예민 분들이 오셨는데 축하의 자리인데 이 케이크, 촛불 조화가 없으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아버님께서 촛불 조화를 하실 때 여러분들 제가 하나 둘 셋 커팅하면은 아버님께서 촛불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불 붙이세요. 하나 둘 셋 박수 한번 주시고요. 케이크 커팅 말고 촛불을 불어야지요. 급하시기는. 자 그래서 많은 소원을 성취하셨지만도 또 앞으로 사는 동안에도 성취할 소원이 많이 계시고 꿈도 계실 거라 믿어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미래에 소원을 빌면서 촛불 한번 불어주실 때 네 분 같이 불러주세요. 다 같이 카운터 시작. 하나 둘 셋 촛불 보세요.
뭐냐? 다섯 개 전에 제가 입술을 깨시는 분들은 제가 올라가서 뽀뽀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갈게요. 한 번만 더 갈게요. 한 번 하면 정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담 저리게 두 번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음악과 함께 하나 둘 셋 뽀뽀. 자, 먼저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러브 잔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잔이 있죠? 네? 자, 러브 해보세요. 걸고, 러브 한번 걸고. 아, 이게 러브인데 아니에요. 목 뒤로 해야 돼요. 목 뒤로.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만, 그만. 아직 아니에요. 자, 러브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만 해도 건강한 거예요. 제가 25년 동안 해봤는데 손이 여기까지도 오지 못해. 고희연을 치료하시는 어머니 아버님께 아주 건강한 거, 건강 테스트한 거예요. 자, 한번 잔을 내려놓으시고, 자, 포도를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어머님께서 먼저 입안에 넣으셨다가 그 포도를 아버님 입에다 한번 솔랑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 빨리 포도를 하나 입에 넣고 아버님 입에다 한번 넣어주세요. 빨리 후딱. 네, 하나님이 됩니다. 자, 박수 주세요, 박수. 자, 어떻게 주시나. 한 번, 자. 자, 하나, 둘, 셋. 오, 맞았어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법회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배제의 점이 있어요. 제가 준비됐다 하면 됐다. 준비됐나? 됐다. 그러면 얼씨구 하면 지워져. 절씨구 하면 좋다. 이렇게 하고 본배제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준비됐다? 됐다. 얼씨구? 지워져. 뭘 지워져야 얼씨구? 좋다. 지워져? 좋다. 좋다.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준비됐다? 됐다.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잖아. 준비됐나? 얼씨구! 지워자! 좋다! 이렇게 합니다. 자, 잔 앞에 잔 다 들어주시고, 자, 같이 들어주시고, 자, 옆에 여러분들도 잔을 들어주시고, 자, 오늘의 최고의 주인공이신 신분자 철자 선생님의 고향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직도 남은 인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말 잘 사시고 만수무강 하시라고 건배제를 합니다. 제가 만수 아버님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하는 여러분들이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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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건배합니다. 자, 갑니다. 신분자 철자 선생님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위하여 여러분들 멀리에서 오시고 이렇게 축하자리에 오셨다고 술을 못하는 술을 다 건배를 하셔서 완전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신분자 철자 선생님의 고연을 제1부 순서를 여기서 마치고요.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제2부는 여후 순서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내려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여후 시간에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아셨죠? 식사 맛있게 드시고 제2부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